안녕하세요. 하이엔과의 최연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다녀왔었던 학회에서 본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학회는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인데, 백내장 수술이랑 굴절 수술,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이런 굴절 수술이랑 백내장 수술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도 모이고 관련된 업체나 제약회사나 장비 회사들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본인들의 최신 정보라든지 최신 수술기계나 백내장으로 치면 렌즈라든지 수술도구나 재료 같은 것들,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리미리 렌즈 삽입술 관련해서 학회에서 채택이 돼서 결과를 좀 발표를 하러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이제 미래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렌즈 삽입술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새로운 인공수정체의 출시인데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이고 이름은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되진 않았고 미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고, 우리나라에는 올 4분기나 내년 초쯤에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백내장 수술을 이제 올해 말쯤이나 고민을 하고 계시 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체 부스 전시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시장 중에서 여러 부스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부스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의 부스장이었었고, 여기서 가장 크게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게 오디세이 렌즈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부스 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벽면 전체로 오디세이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오디세이 렌즈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에서 대대적으로 지금은 새로 밀고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4년 전에 시너지라고 하는 존슨앤존슨에서 다초점 렌즈가 나와서 아직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계시고 결과도 굉장히 좋은 렌즈인데, 그 렌즈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약간의 단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야간에 빛 번짐이 다른 렌즈에 비해서 좀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원거리 시력이 도수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원거리 시력에 영향을 좀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렌즈는 시너지 렌즈를 조금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렌즈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시너지 렌즈가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다 연속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 장점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오디세이라는 렌즈도 마찬가지로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근거리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시너지 렌즈랑 오른쪽에 보이는 오디세이 렌즈 보시면은 표면에 회절링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시너지 렌즈는 조금 회절링이 동심원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 이유가 동심원 회절링이 들어가 있는 링의 그 높이와 끝부분의 모서리 부분이 더 이렇게 날카롭게 디자인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오디세이라고 하는 렌즈는 시너지보다는 오디세이가 좀 더 부드럽게 처리가 돼서 빛 번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자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엘라나라고 하는 렌즈도 끝에 모서리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빛 번짐을 좀 줄였다고 했었고, 새로 출시될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오디세이 렌즈도 표면이 끝 모서리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서 빛 번짐을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모양은 표면 처리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 렌즈의 좀 장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회절링의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소프트하게 디자인을 바꿔서 빛 번짐을 좀 줄였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고, 그럼으로써 시력의 질적인 것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질적인 면이 좋아져서 기존의 다초점 렌즈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력저하가 덜 일으켜져서 좀 더 선명한 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시너지 렌즈는 도수 오차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원거리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새로 나오는 렌즈는 도수의 오차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거리 시력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그런 렌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초점 렌즈 대부분이 그렇기는 하거든요. 단초점 렌즈는 도수의 오차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1.0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다초점 렌즈는 우리가 목표했었던 도수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력이 0.7, 0.6, 뭐 0.8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할 때는 수술 전에 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수정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새로 나오는 오디세이 렌즈는 이런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초점 렌즈를 쓸 때 수술 전에 걱정을 해야 됐었던 요인 중에 한 가지를 걱정을 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예측도에 대해서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정확성이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보이는 이 의사 세 분이 실제로 존슨앤존슨에서 스폰서십을 받으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었고요. 발표하는 자료에서 보시면 예상되는 시력의 정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디포커스가 0이라고 하는 거는 근시 원시가 전혀 없는 정시를 기준으로 한 원거리의 시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 2.5 이런 거는 이제 근거리 뭐 33cm, 2.0은 50cm, 여긴 40cm 이런 식으로 근거리의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당연히 그래프가 높은 게 더 시력이 잘 나오는 거고요. 그래프가 낮게 표시가 되는 게 시력이 덜 나오는 겁니다. 원거리랑 근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는 원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력이 높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고 근거리 시력도 원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 비교하는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패노틱스 렌즈랑 많이 비교들을 하게 되는데 알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가장 많이 수술이 시행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 하나인 패노틱스 렌즈 그 렌즈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오디세이라는 렌즈가 앞쪽 부분에서 보시면 도수가 마이너스 0.5디옵터나 0.5디옵터 정도 도수가 좀 오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에 시력이 더 높은 범위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근거리 시력이 패노틱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중간 시력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면서 패노틱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시력으로 유지가 되면서 중간 근거리 시력이 다 잘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너지 렌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시너지 렌즈보다 원거리 시력 부분에서 시너지는 약간만 이 초점이 눈 도수가 0에서 앞뒤로 벗어나게 되면은 원거리 시력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오디세이 렌즈는 도수의 오차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더 넓게 시력 1.0 이상 유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진짜 이런 결과를 실제 임상에서 보여준다고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가장 작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를 비교한 데이터에서도 패노틱스에 비해서 이 오디세이 렌즈가 14% 더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고요. 디스포토피아라 그래서 빛번짐이나 페일로나 나이트글레어 빛번짐이 이제 보이는 양상들이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번져 보이고 옆으로 퍼져 보이고 스타버스트라는 건 이렇게 막 옆으로 찢어져 보이는 이런 각가지 빛번짐의 양상들이 기존에 보이던 다른 다초점 렌즈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스타버스트는 0% 스타버스트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고 글레어나 헤일로도 3.1% 2.1% 10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만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시력이 0.5디옵터의 오차가 생겼을 때 0.8 이상의 시력이 나오는 비율을 따졌을 때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테크니스 원피스 IOL이라 그래서 단초점 렌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초점 렌즈는 도수 오차 좀 생겨도 대부분 1.0 시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5디옵터 이내에서는 100% 모든 단초점 인공수정체에서는 0.8 이상의 시력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주는 거고 테크니스 멀티포칼 이중초점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0.5디옵터가 원시로 빠졌을 때는 약 80%가 조금 넘는 수준 그리고 마이오피아 0.5디옵터 정도 근시가 남았을 때는 8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 0.8 이상의 시력이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인 시너지 렌즈인데 시너지 렌즈의 가장 좀 약점이라면 이걸 꼽을 수가 있죠. 도수가 0.5디옵터 원시로 빠져버리게 되면 50% 절반에서 밖에 0.8 이상의 시력이 안 나오고 마이오피아 근시로 빠지게 되면은 20-30% 밖에 굉장히 많은 확률로 0.8 이하로 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0.5디옵터 이내로 맞춰주게 되면 대부분 0.8 이상의 시력이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너지 렌즈가 이렇게 0.5디옵터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0.5디옵터 이내로 오차 범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확률적으로 좀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벗어났을 때는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단점 중에 한
한 가지였는데 사실 요 그래프는 다 초점 인공수정처에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성능이 좋은 다초점 렌즈인데 오차 범위가 0.5디옵터가 이렇게 벗어났는데도 거의 단초점 렌즈만큼의 원거리 시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요 부분 발표할 때 이거는 약간 구라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정말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이 인공수정체를 따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존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을 극복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점 중에 한 가지고요. 이제 이 아저씨가 발표했었던 내용은 시너지로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했었고 테크니션 이 아저씨가 수술을 했는데 이 아저씨의 결과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원거리 시력이 보시면 수술 1일째 원거리 시력이 2.0이 나왔거든요. 2.0이 나오면서 근거리 시력이 거의 0.8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너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하면서 수술 하루 차에 2.0 나오는 거 지금까지 본 적 있냐라고 하면서 자랑을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정말 2.0 시력 나오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앞에 나왔었던 내용도 그렇고 이분의 케이스도 그렇고 정말로 진짜 이런 결과를 한국에서도 똑같이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렌즈 회사들은 정말 큰일 난 상황이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다른 의사들이 발표한 자료들에서도 봤을 때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1주 한 달 차 이렇게 봤을 때 원거리 시력은 1.0, 중간거리 시력이 1.0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원거리랑 근거리랑 중간거리 전반적으로 다 1.0에서 0.8 이상 시력은 다 나왔었다 라고 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한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수술 받은 환자가 굉장히 예민한 끝판왕인 환자를 자기가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자기가 이렇게 잘 봤던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 거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병원에 대해서 불신과 좀 예민함이 심했었던 사람이 굉장히 해피해하고 병원에 예민함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예민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 글레어나 헤일로 같은 이런 빛번짐에 대해서도 별로 불편함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렌즈는 이번에 공유됐었던 이 임상 데이터대로만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보다 좋은 렌즈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한국에도 이런 좋은 렌즈가 도입이 돼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를 이분들은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내용들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존슨앤존슨에서 돈을 받질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써봤을 때 장점과 단점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실제로 시너지도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좋다고 했었고 막상 이제 수천 케이스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렌즈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점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나면 어떤 환자분들한테 써야 될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적응증에 잘 맞는 환자들을 골라서 수술을 했을 때는 결과가 더 좋았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올 4분기나 내년 초쯤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이제 그때쯤에 수술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렌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렌즈가 이제 그때 출시가 될 때쯤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